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직구님들, 자 우승상 겸천 200만원짜리 제3회 더원 파트너스배 선발전 2일차입니다. 자 첫 경기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48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분을 뽑겠고요. 고점자 저점자 반으로 나눠서 시작이 되고 각 조에 6명씩 8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 때는 6명 중에 3명이 올라가고 2라운드 차는 5명 중에 2명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3라운드 차는 6명 중에 2명이 올라갑니다. 자, 1번 타자 남상민 동호인이셨고요. 동호인 시합에서 자주 뵀었던 분이고 35점을 치십니다.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자, 2번 타자 시 드래곤님이시라고 35점 치시는데 이분도 예전에 구장에 놀러 오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시합을 참여한 거는 지금 처음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신림동 쪽인가 그쪽에서 당구를 치시는 분 같으신데 35점 잘 치십니다. 자, 오늘 고점자분들이 참가를 꽤 많이 하셨어요. 되게 세죠. 지금 이분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저번에 굿샤 저번에 오셔갖고 게임 치는 거 봤더니 게임 잘 치시더라고 당구를. 자 오늘은 35점 치시는 분들이 몇 분인가요? 네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분, 35점 네 분, 32점 몇 명인가요? 당달 특파원 오늘 32점 분 몇 명이 참여를 하셨나요? 30점 분은 몇 명이 참여를 하셨고. 자, 쓰리뱅크 샷 좀 짧아 보이는데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자, 3번 타자 일랭입니다. 일랭이 어저께 아쉽게 1점 차이로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했던 일랭이 자 오늘도 도전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아쉽게 떨어졌죠. 마지막에 상대방이 1점을 안 쳤으면은 올라가는 거였고 근데 상대방이 1점을 쳤어요. 그게 8군 단영이었죠. 뽀로꾸로 쳤죠. 그러면서 그 다음 타석에 자기가 1점만 쳤으면 됐는데 공이 너무 어렵게 쓰는 바람에 공타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우 나이스 일랭. 아유 아깝이. 자 30점 32점 35점 4명씩 들으셨죠 여러분? 35점 4명, 32점 4명, 30점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라운드 때 이제 그거를 복불복으로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점수대로 2라운드 때부터 계속 조가 짜여집니다. 여기서 세 분이 올라갔어요. 만약에 35점 예를 들어서 3명 올라갔어. 저기 30점, 32점에서 또 3명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32점 3명, 35점 3명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35점에서 35점 3명, 32점 3명이니까 2라운드는 그 6명에서 치게 되는 겁니다. 섞는 게 아니니까. 자, 제키님이십니다. 지난 대회 때, 지난 대회, 1,000만원짜리 대회 때, 아시죠? 이 제키님.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오셔가지고, 김현우 선수한테 결승전에서 4-1로 졌죠. 준우승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때, 동호인이 8강에 올라가면은 상금, 시상, 200만원 시상과, 준우승 상금 300만원에 갖고 500만원의 상금을 타 가셨죠. 자, 5번 타자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이 밀가루. 아유, 굿샷. YB 동호회 소속인데 여기 일랭이랑 같이 왔어요. 35점으로 점수를 올렸더라고요. 35점으로. 자.
야, 이 밀가루가 25점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 지금 35점까지 올라간 거 보면 야, 당구가 엄청 빨리 늘고 있습니다. 와, 당구도 많이 늘었네. 아이고, 아깝이. 당구가 많이 늘었으니까 점수도 많이 올라갔겠죠. 자, 6번 타자 초극당님이십니다. 초극당님도 저번에 그 선수하고 같이 했었던 대회에서 선발전으로 올라오셨었는데 그때 진노사마님 2라운드에서 별풍선 1000개 떨어지셨죠, 2라운드. 감사합니다. 와우! 방송 테이블 골든벨 해두당 예비도 한 잔씩. 감사합니다, 형님. 한 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배지밀이 있는데 배지밀 하나 먹을게요. 배지밀 하나 먹을게요. 아, 배지밀 아직 안 까가지고 무거워. 아, 무거워. 운동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형님.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야, 한 잔씩 다 돌려. 진로 형님이 주셨다고. 자, 남상민님이십니다. 남상민님은 동호회 시합에서 많이 뵀었던 분이시고 아직까지도 목장갑을 끼고 계십니다. 저그 녹색 두 줄이 가져 있는 저 목장갑은 아마도 당구를 위해서 만든 목장갑인 것 같아요. 짝대기 분들은 저 장갑을 다 끼고 다녔죠, 예전에. 저 짝대기 장갑입니다. 두줄 가져 있는 저 목장갑. 저런 목장갑을 끼고 다니는 분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짝대기 분들은 저 목장갑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아, 여기 유튜브에서 누가 그러셨는데 스카이 당구장 우승자라고 시드래곤님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5점 치시는 이 시드래곤님. 저는 이 시드래곤님을 사실 본 적은 없었어요. 시합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 적은 없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구장에 놀러 오셔갖고 뵀거든요. 근데, 뉴페이스 치고는 당구를 되게 잘 쳤어요. 물론, 뱃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저는 잘못 봤던 것 같은데, 야, 저렇게 얼굴 잘 모르는 분이 저렇게 당구 잘 치죠? 그걸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네, 킴마스터님 반갑습니다. 자, 일랭이, 원뱅크. 와우! 아까비 기다려봐봐. 기다려봐! 될 수도 있어! 얍! 아이고, 아까비. 자, 제키님. 화이팅, 제키님. 이 제키님이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력에 비해서 집중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실력에 비해서 집중력. 뭐 실력이 많이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에버리지는 1점 초반대예요. 근데 이 서바이벌에서 진로사마님 10개 본인 쌉싸비오스 타석에서 집중력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산초 꺼져 네, 산치형 꺼져주시고요. 자, 걸어치기. 걸어치기 좋습니다. 잘 치신 것 같아요. 굿샷. 야, 그렇죠. 이런 그 순간 집중력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리키님 오늘 안 오셨어요, 리키님. 아, 자, 오늘은 기섭 25 정호구님 48분이 두께땡 큐 참여하셨습니다. 쌉싸비오스 와우. 기섭 25점 호구님 6828번째 별풍선 100개 스커님 음료 한 주시면서 잔. 예, 통큰팬까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 올라가신 그 기사님 아니시죠? 어저께 올라가신 그 기사님 아니시죠? 맞나? 김기섭님? 그분이 25점으로 참가했었는데. 아, 맞아요? 아, 27점으로 바꿔야지. 아이, 기섭 25점은 뭐예요? 기섭님 27점으로 바꿔야죠. 바꿔야 돼. 자, 원뱅크샷. 가루. 가루야, 잘 쳐보자. 이거 여기서 부드럽게. 하, 가루야. YV 김영우님 200개 땡큐 영우야. 쌉싸비오스
밀가루형 일랭이형 한 잔씩 주세요. 와이브 화이팅. 아, 그래. 우리 지금 영우가 그 젊은 짝대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와이비, 일랭이, 밀가루, 그리고 영우. 이 젊은 친구들이 탐구 잘 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원뱅크샷. 공 좋아요.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아, 마지막 주에 시간이 잘 됐어서 그때. 알겠습니다. 예. 그때 뵙겠습니다, 리키님. 네, 피그님 안녕하십니까? 자, 초곡당님이십니다. 아니, 남상민님이십니다. 종유리도 왔구나. 익사서영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이 좀 찬스였어,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가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방송에서 화요일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어저께 생각보다 많이 몰렸던 것 같고 오늘은 당연히 풀이겠구나 또 해갖고 안 오신 분들이 꽤 되셔갖고 오늘은 48분이십니다, 여러분. 48분. 생각보다 적게 오셨어요.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찬스죠. 12명이 무리 없으니까. 진러사마님 100개 땡 큐삽삽이오스. 진로 형님, 감사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꺼져주라 산초. 그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냥 사라져. 자, 시드래곤님이십니다. 이거 뒤돌려치기를 이렇게 치려고 하시는지. 아, 길게 갑니다. 당구마스크님 11,111원 삽삽이오스. 아이템 해커팁 업그레이드 완료 좋아요. 이젠 선발전만. 아, 예, 당구마스크님. 어저께 괜찮죠? 저 당구마스크님이 붙여놓은 거 봤더니, 괜찮더라고. 어저께 제가 하드팁을 붙여드렸는데, 하드팁이,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하드팁 하나 붙여놨는데, 그거는, 저는 사실 하드팁은 저한테는 딱딱해요. 근데, 마스크님 거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더라고. 딱 좋아 보이더라고. 자, 3단 잘 쳤습니다, 일랭이. 자, 일랭이가 35점. 어저께 35점 올리고 나서 3라운드 때 1점 차로 떨어졌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랭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점수를, 팍팍팍팍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저는, 얘 실력이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못 봤으니까 근데 볼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 있더라고. 32점, 33점. 또 어저께는 오더니 35점이라고 하더라고. 뭐볼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 있어. 그거에 실력도 발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우리 그 일랭이의 저런 점을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잘 쳐갖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어제 너무 못 올라갔어요, 형님. 떨어졌어.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되게 잘 비섭25 쳤는데, 정호구님 100개 땡 결정적인 3라운드 큐삽삽이오스. 때못 쳤어. 릴링님 화이팅 하세요. 음료 한 잔. 아, 예, 기섭님, 감사합니다. 닉네임 바꾸세요, 27점으로. 일랭이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키님이십니다. 빨간 공앞 돌려치기 짧게 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주면 1적으로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근데 이거 이렇게 쳐도 들어가긴 하지만 아주 코너로 갈것 같은데, 요런 임팩트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수구가 여기에 있고, 1적과 여기 있는데 큐거리가 나왔어. 요 정도 거리인데, 여기서 얇게 치면서 회전만 많이 주면, 얇게 치기가 쉽잖아요. 거리 자체가. 얇게 치면서 회전만 많이 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꺾일 텐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말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자 밀가루입니다. 공이 어렵습니다. 이거 뭘 치는 거지? 이렇게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회전력을 좀 잡아서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라인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 짧나요? 되나요? 짧나요? 되나요? 짧습니다. 아가비. 영우야, 내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고점자들이 오히려 올라가기가 빡세. 빡세, 내가 봤을 때. 고점자들이 더 빡세. 왜냐하면 고점자분들이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아. 지금 오늘도 보면은, 아이 굿샷. 30점부터 4명, 30점 4명, 32점 4명, 35점 4명이야.
그러면은 거기 30점이면은 3라운드 때까지 가면은 30점 이상에서 한 장이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30점이 28점 조로 속해갖고 거기서 한 장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좀 빡세. 30점 이상들은 내가 봤을 때. 근데 확실히 요거 선발전 거쳐서 몇번 계속 참여하다 보면 치열하잖아. 이 위에 점수대에서 치열하잖아. 당구가 많이 늘어 있을 것 같아, 이 선발전을 통해서. 아, 이 대회는 언제 끝나냐고요? 예선 3주 진행이 되고요. 1주차, 2주차, 3주차, 화수목금. 각 주에 화수목금 쳐서, 일주일에 16명씩. 3주 동안 48명.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여기 토요일이 결승전이에요. 11월 24일 화요일, 24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요일부터. 자, 시 드래곤 놈이십니다. 노란공, 쓰리뱅크 샷을 치겠죠. 떨어지는 라인은 약30 라인 떨어지면 되고요. 출발 라인은 한 30, 뭐한 6, 7 정도 되고요. 5 쿠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좀 조금 길어 보이지만은 들어가겠죠? 아, 조금 길었어. 길었어. 일랭이. 야, 2등 달리고 있는 일랭이. 아, 저는 저희 BJ는 참가를 안 하고요. 저는 이번 시합에 참가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35점분이, 5명이 돼야 당달령하고 제가 출전을 합니다. 와우, 굿샷. 35점 5명이 안 되면 출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점분이 3분 오셨고, 어저께 2명. 근데 일랭이는 중복 출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5점분은 4분이 출전을 하셨습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어저께 한명더 있었구나. 총 5분 출전하셨어요. 근데 올라가지는 못하셨죠. 어저께 4분이 올라가셨는데 점수대가 22점, 25점, 27점, 28점. 요렇게 20점대 4명이 올라가셨어요. 자, 리버스. 야, 이건 리버스? 야, 요거는 리버스보다는 뒤돌려치기 그냥 대회전을 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키스는 요렇게 빼고. 아, 저 3구 경력이요. 예, 3구 경력은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넘었죠. 20년 넘었어요. 3구 경력은. 아, 최고 에버는 35점일 때 5이닝이면 7인데, 40점대는 8이닝에 끝낸 거예요. 에버 5네요. 자, 이거 바운딩인가요? 각도 자체가 앞돌려치기는 아니고 진로사마님 별풍선 1080개 감사합니다. 바운딩이시네요. 칠료형님, 칠료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칠료형님 부금을 한번 또 들어봐야지. 간만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뭐야, 왜안 나와? 질러삼아! 감사합니다! 질러삼아!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MR만 나오고 있어.
갑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 지금 네이버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의 멜론. 칠로 삼아. 감사합니다. 칠로 삼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노시그널 해결은 안 했고 단자를 많이 닦았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또 모르죠. 이게 정전기가 좀 일어날 때 그때 좀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 와우, 와우, 남상민님 브라보. 나이스 나이스. 자, 진짜 잘 치셨다. 칠로 삼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부금 죽이죠, 여러분. 질러삼아송. 야, 가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질러삼아, 질러삼아, 다 같이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거의 그게. 아이고, 너무 눌렀다. 너무 깊게 조구단님 만원 쌉싸비오스. 조구단님? 아, 만. 조구단님, 이거 만 거기다가는 채팅을 치시는 게 좋아요. 어, 이게 어쩌고저쩌고. 예. 감사합니다, 조구단님. 유튜브에서 만원 주시면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배즈밀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구단님. 자, 아, 핸디 35, 40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어, 핸디 35점이라는 거는 여기 옆에 가로 열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점수예요. 당구 점수인데, 어, 이거 모르신 분들이 많죠. 모를 수 있죠. 충분히 대대를 안 쳐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뭐냐면은 35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구 뭐 200 친다, 300 친다, 막 그런 잘 치는 분이 뭐 진짜 잘 치는 분이 뭐 400 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저 35는 한 최소 1000은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10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당구 선수들까지 안녕하십니까. 최소 1000 이상은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점은 한 2000 정도 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32로 되어 있는 점수는 한 700 정도는 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당구 그 뭐 300 친다, 400 친다 그걸로 비교를 했을 때 30점은 한 500 정도 친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 500, 최소 30점이 어떻게 보면 1000 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3뱅크 샷. 야, 나이스 일랭이. 야, 멋있다 일랭아. 굿샷, 굿샷. 어, 공치기 마지막 전에 공을, 내 공을 보고 치나요? 아니면 목적구를 보고 치나요? 아, 수구를 보고 치냐? 어, 일적구를 보고 치냐? 어, 일적구를 보고 칩니다. 일적구. 아까비. 이게 딱 엎드렸을 때, 여기가 지금 공이, 내 앞에 공이 있잖아요. 내 공이 있고, 이제 카메라 쪽에 당구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같이 봐주는 게 좋죠. 시야가. 근데 눈, 그, 눈동자는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 이게 한 번에 고개를 왔다 갔다 안 해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확보하고 들어가는 게 좋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칠 때는, 칠 때는 일족구를 보고 칩니다. 백스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족구를 바라보게 돼요. 아우, 굿샷. 야, 이 수준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역시, 저기, 상위 점수 분들이 모여서 치는 판이라서 그런지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혜님 어서 오십시오. 아, 대대 점수 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궁금하죠?
일단은 에버리지로 그거에 맞는 점수대를 놓는 건데, 처음에 가고는 과연 몇 점을 내야 되냐 궁금한 거잖아요. 일단은 아는 분이 대대를 친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여쭤보면 되고, 아는 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대대구장, 당구장 사장님하고 상담을 잠깐 하시고 놓고 치시, 그거에 맞는 말씀해 주신 점수를 놓고 치시면 됩니다. 아, 40점 정도면 프로 수준 아니냐고요? 아직은 안 되죠. 예, 프로 수준은 안 됩니다. 프로 수준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점수가 돼야 됩니다. 자, 비껴치기입니다. 자, 원, 투, 쓰리, 좋다. 키스만 안 나면 잘 쳤다. 샷. 가루가 3부 선수인가? PBA? 야, 요거 옆돌려치기 치는 거지. 맞아 있죠. 얇게 맞추면 되겠죠. 이거는 완전 얇게. 거의 뭐 이런 거는 백차를 겨냥하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백차. 이제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각도가 거의 요런 백차를 겨냥하고 치는 겁니다. 백차. 요렇게. 그리고 회전은 왼쪽 주잖아요. 회전은 왼쪽을 주고 각도는 백차. 그러면 저런 얇은 두께가 맞습니다. 저런 거 얇게 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맞는 분들. 예. 안 맞는 분들, 자꾸 두껍게 맞는 분들. 두껍게 맞는 분들은 일단은 백차를 겨냥하고 쳐 보십시오. 대회전 치실 때. 아시겠죠?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식구님들, 아프리카 식구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머리 자르러 가야 되겠네. 아, 또 머리가 또 그지 산발이네, 또. 야, 이거 뭘 치는 건가요? 앞돌려치기 짧은가요? 박수. 야, 초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좋아요. 에버 0.5가 몇 점이냐고요? 한 22점? 그 정도? 23점? 이 정도. 22, 23점. 자, 옆돌. 아이고, 아깝이. 자. 아, 당구대 사이즈 그런 거좀 네이버에 물어봐, 피그님. 당구대 사이즈 그런 거. 뭐야, 하나이수? 하나이수 형님 왔다고?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에 뵙네. 예비 매니저 없어, 지금? 예비? 여기 없네. 당구대 사이즈는요, 여기가 이제, 여기 가로가 1m 44. 그리고 여기가 두 배죠, 이제. 이게 두 배예요.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두 개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1m 44, 여기가 2m 88. 1m 44가 1m 40, 1422. 284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더라고. 조금씩은 큰 차이는 안 나고. 아, 당구 안친지 4, 5개월 됐다고. 잘했어요. 일 열심히 하셨겠네요. 잘하셨습니다, 형님. 악어 자, 23님 10개 쌉싸비오스. 남상민님 짧고. 우리나라엔 야, 30점 이상 이거는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봅니다. 한만명 정도 될걸요? 만명 이상 될걸요? 30점 이상 치시는 분들? 두께형이 30점이었죠. 32점인데 30점에서 올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 명, 30점 치신 분들이 만약에 만명 정도 있다. 라고 봤을 때, 줄을 딱 섰다. 만 명이 줄 잡고 딱 손잡고 줄을 섰어요. 두께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요 정도 있다 보면 되죠. 여기 32점, 32점 여기 올라갈 분들, 여기 32점, 여기 지금 북계형이 양재역부터 줄을 서가지고 저쪽 뭐 장충체육관까지 줄을 서는 거죠. 여기 맨 끝에 있다 보시면 돼요. 북계형 이 앞에 이만큼 잘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32점 놓고 치는 거죠. 못갈것 같으니까 32점 한 번은 놓고, 당구를 쳤으면 32점은 한번 놓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볼 때는 32점 그냥 올린 것 같아요. 평생 못 올릴 것 같으니까. 그치? 두 부장. 평생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이제 올려놓고 치는 거 아니야, 지금. 두께형이 참고로 요즘에 게임 치잖아요? 악어 23님 10개 10게임 중에 쌉싸비우스. 한두 아, 게임 이길까 맞네요. 그 말까 해요. 안에 들고 싶네요. 유. 두께형 진짜 요즘에 최근 경기력 10게임 중에 한두 게임, 세 게임 이겼나? 다 지고 있어요. 이기는 게 거의 없어요. 아, 그만명 안에 들고 싶다고요? 들수 있습니다. 들수 있어요. 아, 보고 있었구만. 그래. 아, 나도 40점 놓고 한번, 죽기 전에 40점 놓고 싶어서 40점 놓은 거야. 형도, 그런 생각으로 32점 났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 아, 35점 분들은 전국에 3,000명 있냐고요? 제가 봤을 때 35점 치는 분들 전국에 한 1,000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 1,000명, 35점 이상으로. 1,000명 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1,000명은 돼. 35점 이상보다 1,000명은 넘을 거예요. 요즘에는. 와! 핑! 퉁! 아이고, 아깝이. 자, 전반전 14분 남았고, 점수대가 뭐큰 차이가 없네요. 자, 가릅니다. 아, 30점이나 35점 갭이 그렇게 큰가 봐요? 예비가 윤스파파님 물어보네? 만원 쌉싸비오스. 스파님이랑 어마어마하지, 어? 김연경 선수 따신 거한 잔씩 하세요. 히히. 아, 예비 한 잔에. 감사합니다, 윤스파파님. 하늘과 땅 차이라 보면 돼, 예비야. 아이고. 예비야, 35점하고 30점은 하늘과 땅 차이라 보면 돼. 자, 초극장님 있습니다. 아, 두께형을 선발전을 내보냈어야 돼, 여러분. 네? 유스파바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께형이 솔직히 냉정하게 어저께 오늘 이제 그 선발전 거쳤다면은, 이것도 진짜 냉정하게, 진짜 우승기 빼고, 여러분들.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두께형이 선발전을 거치면은 이제 진짜 그 12일 동안 30점, 32점으로 놓고 이 쟁쟁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데, 올라갈 것 같다 1번, 못 올라갈 것 같다 2번. 솔직하게 여러분, 선발전 12일 동안 참여하는데 위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은 안 뽑아. 한 명이나 1.5명이야. 오, 야, 생각보다 1번이 많어? 아, 뭐 저녁 잘못 드셨어요? 여러분? 올라간다가 1번이에요, 여러분. 올라간다가 1번. 야,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얼추 비슷해. 와. 얼추 비슷해. 1번과 2번의 차이가 비슷해. 야. 저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32점 놓고. 내일 한번 보여. 아유, 됐어. 참어, 형. 참어. 내가 볼때 두께형 아이디를 많이 갖고 있구만. 아이디를 뭐한 50개 갖고 있어, 두께형? 막 바쁘지, 지금. 막 이걸로 1번 누르고, 이걸로 1번 누르기, 지금. 아이디 한 50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두께형? 이럴 때를 위해서 미리 다 챙겨놓은 것 같은데? 아.
예? 곱빵맨 당구장 개업나 오냐고요? 아니, 상훈이가 당구장을 개업해요? 상훈이가 당구장을 할 애는 아닌데? 뭐 아는 지인이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뭐 들은 거는 없어요. 당구장 오픈해요? 자, 옆돌려치기. 자, 저 사이로. 아, 대회전. 야르마. 아. 전 참고로 일랭이를 응원합니다. 일랭이를. 아, 성남에서 이달 말에 한다고? 아, 진짜로? 몇 개짜리 테이블? 요즘에 성남, 요즘에 한 10개짜리는 하지 않나? 자, 뚜리뱅크샷, 제키님. 요거 치면 1등으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면 가야지, 당연히, 기업식 때. 대대 12대. 오, 성남 어디 있지? 자, 파이브 쿠션. 잘친것 같아요. 잘친것 같아요. 쿠션. 나이스, 제키님. 야, 또 제키님 또 신화를 보여주십니까?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가셔서 우승 상금 1200만 원을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 김기섭님, 어저께 올라가신 김기섭님이시잖아요. 구장 방문하면 두께님 한겜 지도 부탁드려도 되나요? 아, 부탁드려요. 아, 제가 볼 때는 김기섭님이 한수 부탁해 주셔야 돼요. 두께 형보다 더잘 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김기섭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연호민호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출전하시지. 오늘 좋았는데. 자, 1등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잘친 듯. 굿샷. 아, 송가인님, 제 너무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방문하면은 게임 실수가, 지금은 안 되고, 좀 이따가 1라운드가 끝나면 칠수 있어요. 1라운드 끝나면. 1라운드가 끝나는 시간이, 11시? 11시쯤. 10시 한 50분? 그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자, 흰공 되돌아오기 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되돌아오기. 와, 야, 제키님이 지난 대회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키님이 오늘 일찍 오셔서 여기 테이블에서 게임을 치시고 지금 여기 오늘 선발전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위 고점자들은 여기 웬만하면은 여기 테이블에서 치니까 1라운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테이블에서 내가 걸릴 줄 알고 연습을 할 수가 또 있죠. 좋습니다. 제키님 장타 코스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 5점 쳤고 다음 공도 런이 좋고요. 잘하면은 뭐 10점짜리도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 두껍게 쳐야죠. 옆돌 가능하죠. 지금 빨간 공이 뒤돌려치기 쳤을 때 얘가 얘를 칠까봐 흰 공을 가는 거죠. 진짜 두껍게 자신 있게 확 쑤셔 넣는 거죠. 아이고, 아우 굿샷. 자, 6점, 6점입니다. 저번보다 좀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도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참가하시 한 대회 지날 때마다 실력이 다 느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시합을 다니면 한 대회 한 대회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실력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제 떨어진 분이 도전한 분 있냐고요?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죠. 여기 지금 일랭이도 어저께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오늘 다섯 명은 처음 오시는 거고, 일랭이는 어저께 떨어졌었는데 오늘 또 도전하는 거고.
자, 밀가루입니다. 이거 눌러야 되는데. 밀가루가 공을 굉장히 못 받고 있네요, 여러분. 굉장히 못 받습니다. 네, 카론백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백건영님도 당구장 오픈한다고 진해에다가 건영이 형 얘기하는 거죠? 그 부산 분. 아, 그래요? 당구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해커구장도 지방에다 낼 건데. 해커구장 지방에다 내면은 잘될 거예요. 플랫폼이 있어. 잘될수 있는. 자, 앞돌려치기입니다. 빨간 공. 자, 너무 두껍게 쳐도 안 되겠고, 너무 얇아도 안 되겠고. 쓰리뱅크 샷이었네요. 오, 잘친것 같아. 얍! 아이고, 아깝이. 아, 송가인님, 아. 제가 본 당구 중에 야스퍼스 꾸드롱 다음이라고? 야, 감사합니다. 야,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스퍼스 꾸드롱 다음에 해커였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다, 소원이 없어. 저는, 누가 한 예를 들어서 50억 받을래? 아니면은, 세계에서 당구 가장 잘 치는 사람 될래? 그 레벨에 딱 될래? 하면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50억보다도. 고고22님 5,000원 쌉싸비오스. 해커 야. 구장 프랜차이즈 1호 예약. 해커님 음료 한 잔. 아, 감사합니다, 고고님. 예, 감사합니다. 1호점은 난리 나지. 1호점은 난리 납니다. 프랜차이즈 1호점 생기면 난리 나요. 아, 잠깐만. 아, 인천에 오픈하자고요. 인천에도, 생각해 놓는 게 있어요. 인천에도. 자, 요거는 빗겨치기 회전력을 거의 무시로 주고 거의 무시 부드러운 무시에서 약간의 탄력. 그렇지. 나이스 일랭이 굿샷. 잘 쳐라 일랭아 오늘. 아, 제가 1년 사이에 더는것 같다고요, 김성현님. 아, 아니 이게 들쭉날쭉해요.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코로나 2.5단계 되면서 당구를 좀 이제 칠수 있게 됐잖아요. 시간이 나니까. 그러니까 공이 확실히 좀 좋아진 걸 느꼈어요. 근데 또 그다지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방송이 재개가 되면서 나이스. 재개가 되면서 또 이제 당구를 못 치게 되니까 그러면 확실히 그 연습량이 또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감이 확실히 떨어지고 연습량이 없다는 걸 느껴요. 계속 꾸준히 쳐야 돼요, 당구는요. 감 떨어지기 전에 계속 꾸준히 쳐야 돼요. 얍! 굿샷. 야, 나이스 일랭이. 일랭이가 이렇게 잘 쳤어? 응? 자, 옆돌. 자. 자, 빠지는 거 아니니, 이거. 얍! 아, 이놈의 자식. 아가비. 이거 쳤으면 한 10점짜리 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브릿지를 따라하고 있다고요. 이 브릿지가 여러분, 저는 손가락이 좀 얇고 길잖아요. 보면은 얇고 길어요. 그래서 제 브릿지는 손이 두껍거나 짧고 이러신 분들은 이런 모양이 잘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모양이. 그래서 본인 손 사이즈에 맞는 브릿지 모양을 찾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 잘 쳤네 이거. 자기 손 모양에서 브릿지 모양을 잘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꼭뭐제 브릿지가 뭐 좋아 보인다고 하셔서 따라할 필요 없고 제 그립이 또 약간 제가 그립 잡는 법도 특이한데 그거 굳이 또 따라할 필요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체형이라든가 뭐손 모양이라든가 사이즈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슷한 분들 걸 찾아서 치는 게 좋아요. 자, 제키님 계속 달리고 계십니다. 자, 뒤돌려치기 치네요. 회전 많이 주고 치시는 게 뒤돌려치기. 원, 투, 자, 쓰리. 얇게 차고 나가기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야, 제키님이 제가 봤을 땐이 준우승을 해봤잖아요. 선수분들 사이에서도 여기 이 아마추어 동호인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맹훈련을 하지 않았나. 그 요런 시합으로 이런 시합이 있다는 걸로 인해서 연습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당구가 느는 거고. 자, 따블. 따블 잘친 듯. 야, 이분 보통 분이 아니야. 진짜 보통 분이 아니야, 이 제키님은. 완전 진짜 개짝대기야, 개짝대기. 너무 잘 치신다. 좋습니다. 오늘 최후의 한 명으로 뽑히지 않을까, 고점자에서. 일단은 좋아요. 그, 뭐지? 2라운드 때는 여러분, 최일 저점자 분들을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3라운드 때는 또 고점자 다시 넣고, 하루에 3라운드 하잖아요. 2라운드 때는 지금 최일 저점자 팀으로 한번 방송을 갈까요, 여러분? 어때요? 또 그거 나름 또 재밌잖아요. 괜찮겠죠? 2라운드. 현재까지 35점 몇 명이냐고요? 뭐가요? 선발 되신 분들? 그래, 2라운드 때는 저점자 게임 한번 보자. 과연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2라운드에 올라와서 치고 계시는지. 야, 밀가루 갔네. 완전 얼굴이 하얗게 질렀네. 질렸어. 더 하얗게 질려버렸네. 가루야. 질러사마님 10개 쌉싸비오스. 마어 집어넣어야 된다, 결승은. 마법 집어넣는, 아니, 올라가야 집어넣는 거죠. 질러요. 지금, 바깥에서 올라가야지 집어넣지. 야, 요것도 빠졌어. 자, 전반전 끝났습니다. 전반전은, 제키님 90점으로 1등, 일랭이 55점으로 2등, 남상민님 25점 3등. 야, 시드래곤님, 밀가루 초국당은 친 점수가 똑같단 얘기예요. 이렇게 남은 거는. 와, 장난 아니다. 야,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 후반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회는 우승 상금 1200만 원짜리를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선발전을 뽑고 있는 거고요. 하루에 4명씩 3주 동안 48명을 뽑습니다. 총 상금 3740만 원의 엄청난 큰 규모의 시합이고요. 그 대회를 열어준 회사는 다들 아시죠, 여러분? 더원 파트너스 DNC에서 이런 시합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본 시합은 11월 24일부터 64강 본선 게임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